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센서 양이 1라운드 우승을 하며 4라운드 출전권은 획득한 상태지만 총점에는 누적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2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3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배점은 50, 60, 70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 슈퍼 스마트봇이 출제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상 기술 관련 문제입니다.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곧바로 재생할 경우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분석해 더욱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고해상도 화질로 변환하는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문제의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최종 10초 드립니다. 아빠, 화질에 집착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잡고 싶었지만 끝내 잡지 못한 놈이 있었다. 잡고 싶었다. 미친 듯이 잡고 싶었어.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던 녀석이 택시를 타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거야. 그래서요? 딱 거기까지였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 번호판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야. 화질이 이렇게만 좋았으면 내 손으로 그놈을 잡을 수 있었을 거다. 당시에도 지금의 AI 업스케일링 기능만 있었다면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AI 업스케일링이요? 네. AI 업스케일링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저해상도의 영상도 선명하고 실감나는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바꿔주니까요. 5, 4, 3, 2, 자, 네트군. 정답은? AI 업스케일링. 정답입니다. 자,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 2라운드 첫 문제를 네트군이 맞히면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나가 보죠. 슈퍼 스마트봇.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하면 사각형 모양의 수많은 이것이 모자이크처럼 집합되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전체를 구성하는 이것의 수가 많을수록 더 디테일하고 선명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각형 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참가자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세 명 모두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요. 10초 드립니다. 야, 센서야. 응? 아니, 그림을 그렇게 딱 붙어서 보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입은 작품 전 검색을 좀 해봤는데 거기 댓글에 누가 조르두세라 작품은 딱 붙어서 봐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대나 뭐래나. 뭐 그래서 딱 붙어서 봤지. 근데 뭘 미만나는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 오빠도 가만 보면 사람을 매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내가 그림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지 지금. 야 아니야, 진짜로 그래. 잠시만, 찾았다. 일로 와봐. 이 프랑스 회화가 조르주세라는 이 수많은 점을 일일이 그렸고 이 점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점묘화라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 대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지. 우와! 오빠 꿈이 우주비행사라며.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내 취미가 픽셀아트잖아. 픽셀아트? 응. 픽셀아트는 디지털 최소단위인 네모난 픽셀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모난 점을 계속 찍어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지. 픽셀이 작고 많을수록 작품의 이미지가 훨씬 더 완벽해져. 아, 진짜 저거랑 비슷하구나. 재밌겠다, 픽셀아트. 3, 2, 1. 자, 센서 형이 눌렀군요. 정답은요? 픽셀. 정답입니다. 픽셀? 뭐야? 이렇게 쉬웠다고? 아, 네. 정답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예상을 못한 것 같군요. 좀 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트군, 그리고 레이군.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결승 2라운드 우승자를 가릴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문제를 마치고 2라운드 우승을 차지할 사람은 누가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70점이 걸린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입니다. 이것이 탑재된 TV는 화면 밝기가 탁월하고 색 재현력도 뛰어납니다. 특히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카드뮴을 제거한 이것의 개발은 친환경 기술의 지표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화질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레이군 바로 부저를 눌렀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떠오른 것일까요? 정답은? 네, 지금 가요. 와, 아들, 얼른 청소 좀 하라니까. 저 이것만 좀 보고요. 먼저 치우고 보면 되잖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연구 많이 한다고 회사에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 내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보고 있는 이 TV 이거 봐봐. 자연 그대로의 색을 담았잖니? 이게 바로 엄마가 동료들과 숱한 밤들을 지새면서 한땀 한땀 연구한 퀀텀닷 소재로 만든 TV야. 퀀텀닷? 퀀텀닷은 카드뮴을 없앤 친환경 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아들도 우리 집 친환경 상태 조상에 힘을 좀 보태주지? 아, 알겠어요. 치울게, 치울게. 출근하세요. 치울게요. 퀀텀닷입니다. 퀀텀닷.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 최고의 퀴즈쇼 슈퍼 스마트 퀴즈쇼 결승 2라운드 우승은 레이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레이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1라운드 때 방심 말라더니 괜한 경고가 아니었네. 고맙습니다. 아, 저 싸가지. 괜찮아요. 잘 못 봤나 보죠, 뭐. 3라운드 무조건 내가 이긴다.